떨어질 때 잡아서 올라가고 여기서 매도하고. 네, 일단 매도 됐으니까 요거는 좀 챙기고 가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두산 퓨얼셀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좀 시장이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내용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밀렸는데 한 점심 먹고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아람코 얘기가 나오면서 수소 섹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산 퓨얼셀도 여기 라인에서 5일선을 이탈하는 음봉을 보여줬다가 장중에 꼬리 달고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저께 영상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35,000원과 37,500원 여기서 박스권 혹시 형성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좀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수소 관련된 이슈가 혹시라도 한 번 더 나와주면은 이 37,500원 라인을 돌파하는 모습 연출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홈페이지 오셔갖고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확인하시고 채널 추가 먼저 해주세요. 혹시 이거 어렵다라고 하면 영상에 댓글 클릭하시고 링크 타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저희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셔야지 저희가 보내드리는 오늘의 주도주 관련된 뉴스 관련된 섹터 받아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틀 전에 보내드렸던 섹터가 뭐였죠? 수소. 수소가 아니었죠? 철도였죠? 근데 오늘 시장을 움직였던 주요 섹터가 뭐였습니까? 철도였죠. 현대 로템이라든지 대아TI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정보를 받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미 오늘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나는 귀찮아서 카카오톡 채널 추가를 안 했다. 이거 아까워서 어떡합니까? 그쵸? 그러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매일같이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시고 요거 다 받아보시면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무료 체험이라든지 무료 추천 정보 요청하시는 모든 분들 이런 결과 갖고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일주일 동안 같이 매매를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수익률은 그냥 보너스를 가져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요청을 하시면 되겠고 채널 요청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은요, 좀 외인들의 매수 물량이 계속 들어와주고 있죠. 뭐 연기금이 최근에 좀 많이 들어왔다가 투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여전히 한 7일 정도 연속성을 가지고 매수를 진행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은 좀 긍정적입니다. 물론 JP모건사울이라든지 골드만삭스, 그다음 모건스탠리, 신한투자증권 이런 쪽에 매수 창구가 조금 보이기는 하죠. 모건스탠리라든지 뭐 골드만삭스에서 물량이 그렇게 크게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굵직한 좀 회사에서 물량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기분 좋은 부분이죠. 뭐 흔히 말해갖고 뭐 물량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 보면은 신한투자증권이라든지 JP모건사울이라든지 좀 양아치스러운 창구에서 좀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데, 오늘은 그래도 괜찮아요. 모건과 골드만 이런 글자가 좀 보이고 있다 라는 부분은 좀 묵직한 물량이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요, 뭐 수소 뭐 네옴시티 관련해서 전반적인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다 눌리기는 했지만 막판에 이제 철도라든지 수소가 다시 한번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두산 퓨얼셀 네옴시티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연결이 있고 알람코에 대한 연결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또 우리나라에서도 CHPS라고 해서 수소법이 있죠. 예, 이것도 다음 달에 시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두산 퓨얼셀 입장에서는 실적이 향상이 될 것도 눈에 보이고 그리고 그 산업군이 성장할 것이라는 것도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버텨야죠. 버티고 올라가는 거 수익 챙겨야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안 좋은 실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텼어요. 그렇죠? 잘 버티고 왔기 때문에 이제 그 버텨왔던 그 시간에 대한 결과물을 수익으로 또 챙겨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랬던 것처럼 잠시 조금 시장을 좀 보고 약간은 루즈해 줄 수는 있습니다. 35,000원, 37,500원에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그쪽에서 조금 들쭉날쭉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보람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오늘의 주도주를 안내를 해드립니다. 저희가 그저께 안내드렸던 게 철도였고 현대로템, 대아이티에 오늘 많이 상승을 했죠.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이었죠. 이런 것들 저희가 보내드릴 거니까 꼭 채널 추가하시고요. 귀찮아도 채널 추가하시고 이런 것들 다 받아가면은 결국은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다 받은 다음에
관심 종목에 차곡차곡 쌓아놓으면은 결국 그런 것들로만 매매를 해도 이 시장에서 소외되거나 외면받지는 않을 거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료 체험과 무료 추천 종목 요청하시는 모든 분들 이런 결과 가져갈 수 있게끔 저희랑 일주일 동안 매매할 거예요. 이런 수익률 보너스로 가져가시면 더 좋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저 허브경제TV가 아 이런데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되는 거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해 놓으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조금 힘들었죠? 네옴시티가 전반적으로 무너지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도 좀 큼지막하게 밀렸습니다.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시장이 또 전반적인 하락 구간이었는데 그럼에도 우리 수소의 두산 피얼스에 긍정적으로 강한 모습 보여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